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금과 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천간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죠. 그리고 양이고 음입니다. 여기는 중립 세력입니다. 자,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지, 봄, 여름, 뭐 다른 계절, 가을, 겨울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상생상국으로 보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립 세력이란 말이죠. 이 중립 세력을 살짝 이렇게 빼보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화극 금이지만 화가 금을 극하는 개념보다는 극하면서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지만 동시에 만들어낸다입니다. 만들어낸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주 안에 수목이 있으신 분들은 수생목이죠. 키워낸다죠. 그래서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화와 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만들어낸다죠. 그래서 제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대단히 많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토는 어떻게 되느냐? 토는 생이지 않느냐? 그럼 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면 뭐냐? 이 토는 속도가 대단히 더딥니다. 토는요, 실제로 속도가 대단히 더뎌요. 그래서 이제 금일간 분들이 토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인성이 많으신 분들 스스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대단히 오래 끌고 가십니다. 대단히 오래 끌고 감. 한 가지 생각을 대단히 오래 끌고 가고요. 대신에 그 생각이 이뭐몇 개월 또는 몇년 동안 끌고 가는 대신에 매우 집중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중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수인성이라든가 뭐 금인성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단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수인성 같은 경우는 뭐한 3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하루 왼종일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인성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뭐 4개월, 5개월 동안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대신에 몰입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에 거친 생각, 학습이 끝났을 때에는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인성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안정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결국에 토인성은 금을 생하는 게 맞으나, 토는 금을 생하는 게 맞으나, 속도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화는 금을 극하나 만들어낸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시고, 토는 생하나 속도가 오래 걸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서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경금이든 신금이든 사실 뭐 토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뭐 경금일간인데 토가 많다, 또는 신금일간인데 토가 많다, 뭐가 빠릿빠릿하게 안 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평생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화는 금을 극하면서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하는 일주들이 있어요. 금하고 화로 되는 일주.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
자, 얘는 작은 금이 아닙니다. 안에 경신금이 다 들어가 있죠. 경신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위에서 극하고 있죠? 뭡니까? 재성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재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수 아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정유일주인데 이제 이분이 스스로 자기 사주 명식을 밝힌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데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렇게 화가 강해요. 근데 요 안에 이제 또 경도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신도 이렇게 있고요. 화도 강한데 금도 강하죠. 네, 이제 이분께서는 시간까지 밝혔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놈 중에 대단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 이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정유일주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금도 강하고 화도 강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유일주 대단히 부럽습니다. 만들어내니까요. 극하면서 만들어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호일주도 대단히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부럽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일간인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관성으로 인해서. 정관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단히 부럽죠. 그리고 신사일주도 있겠죠. 신사일주 같은 경우도 내가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아, 병신일주. 병신일주가 있겠네요. 그죠? 병신일주. 근데 병신일주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경금은 탄탄하죠. 신금은 조금 여리죠. 신금은 여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화기가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약한 화기. 이제 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 탄탄하죠. 탄탄하니까 강한 화기가 있는 게 좋겠죠. 이 금도 탄탄하죠. 그죠? 그러니까 강한 화기가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얘는 금생 수가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에러가 난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아, 이 내용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 나 미치겠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을 보시면은 이 신사일주하고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좀 퍼지는 열기, 퍼지는 빛이 금을 서서히 달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속도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관으로 인해서 달궈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아니 좀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네, 좀 화면에 잘리는 거 좀 신경 쓰려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에는 대단히 약해요. 정화에는 약합니다. 그리고 병화에도, 아, 병화한테는 약하지 않죠. 네. 병화를 통해서는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빛내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 망했다. 네. 정류하고 경우만 말씀드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자, 이제 기본 컨셉은 강한 금을 극하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왜? 금이 재련이 되니까.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정유, 유금 왕지니까 강한 금이 있죠? 그리고 강한 열기가 극하면서 재련하고 있죠? 좋다. 그리고 경오, 일간이 강한 금이죠? 근데 강한 불이 재련하면서 만들어주고 있죠?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신사. 신사는 약한 금인데 안에 경금이 있고 또 병화가 있습니다. 약한 불이 강한 금을 재련하고 있죠. 조금 더디겠죠. 조금 더디고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있었죠? 병신. 병신일주. 요 안에 보시면은 임수 있고 경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금은 있는데 좀 약한 불이 있죠. 원래 이제 병화가 양간인데 제가 왜 약한 불이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레이저로 재련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레이저로. 얘네들은 레이저죠. 강한 열기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열기라기보다는 빛입니다.
그저 빛, 네,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인데 일주는 이렇더라도 여기에 경오 있다. 그럼 이제 그 작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신일주인데 뭐 여기에 유금이 있어서 금이 대단히 탄탄한 가운데 뭐 여기 오화가 있고 여기 이제 또 정화가 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열기가 돼버렸죠. 이게 쌈싸먹겠죠? 이렇게. 이렇게 응용이 되시는 거니까 이제 일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제 일주는 사실 이제 정유일주라는 거. 아, 너무 부럽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그 상담이 끝날 때마다 짬짬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짬짬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